멸치볶음에서 부드러운 고기 요리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편하게 꺼내 먹는 밑반찬 우리집 밥도둑. 그 네 번째 후보는 돼지고기 안심 장조림. 재료는 돼지고기 안심에 우엉, 당근, 꽈리고추 등등 준비해주세요. 그럼 오늘 저한테 한번 장조림 맛있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장조림을 만들 거예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돼지고기 장조림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쇠고기 장조림, 뭐 달걀 장조림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티아민이 되게 많은 돼지고기도 장조림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의 미션! 돼지고기 장조림에 들어가는 재료 직접 구입하기. 이렇게 재료부터 직접 구입을 해보셔야지 이제 앞으로 장조림 편하게 많이 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음식을 배울 때 요리를 배우기보다 식재료를 어떻게 고르느냐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미션지에 써있는 대로 구입 시작한 의뢰인. 그래도 여전히 돼지고기 장조림에 대해 의심하는 눈치인데요. 소고기 장조림은 할 수 있는데 돼지고기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돼지고기 안심으로 장조림 할까 300g만 주세요. 네. 돼지고기까지 썰어서 구입 완료! 미션지에 나와 있는 주요 재료를 다 구입한 셈인데요. 과연 의뢰인의 장보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 장 봐오신 거예요? 일단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 토막이 너무 작아서 장조림하면 나중에 이게 고기가 너무 딱딱해질 수 있어서 다음에 자르시면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엉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때는 조금 더 흙이 투덕투덕 붙어 있으면서 흙이 좀 젖어 있는 듯한 거 있죠. 지금 이거 보면 우엉이 좀 이렇게 말라 보이잖아요. 금방 태워서 오래되지 않은 우엉 같은 경우는 흙이 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엉은 랩에 쌓여져서 파는데 어떻게 구별하죠? 랩이나 아니면 비닐 같은 데 들어있는데요. 그 보면은 랩을 되게 많이 쌓아놓잖아요. 네. 그런데 끝부분이나 꼬리를 보면 끝까지 안 싸져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손을 한번 만져보면 너무 이렇게 꼬틀꼬틀하게 비틀비틀하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시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탱탱한 느낌이 나는 우엉을 사시면 되세요. 우엉이 조금 약간 마르긴 했었지만 이제 아직은 비닐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직 결혼 3개월 차라서 구분을 잘 못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장을 봐 오셔서 이 우엉을 많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좀 당뇨병이나 신장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 껍질에 우리가 이거를 필러 같은 걸로 싹싹싹싹 다 벗겨내면 이 껍질에 있는 맛있는 성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칼 등으로요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주시면 이렇게 껍질에 있는 것도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벗겨내지 않으셔도 좋아요. 돼지고기도 장조림용으로 준비할 때는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드실 때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뭐세요? 돼지고기 요리 하실 때. 기름? 기름? 네. 네. 또 우리가 쇠고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되게 누릿한 맛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의 누릿한 냄새를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게 여기 보시면 뭐로 보이세요? 계피가루요? 계피가루요? 코코아 가루. 네, 이거는 인스턴트 커피예요. 아~ 네, 돼지고기는 소고기하고 틀리게 간장을 넣어도 약간 연한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네. 색깔이 틀린데 커피를 집어넣게 되면 약간 캐러멜 효과가 있어서 색깔도 예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커피예요. 역시 고수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달라도 다른 고수의 돼지고기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비법 배워볼까요? 먼저 고기가 푹 잠길 정도인 3컵 분량의 찬물에 인스턴트 커피, 녹차 티백, 된장을 넣어 끓입니다. 참, 녹차 티백은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장조림에서 된장만 나나요? 약간 돼지고기에 왜냐면 이 국물을 쓸 거기 때문에 된장 맛이 좀 나는데요. 나중에 같이 졸여주시면 그 된장과 간장의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괜찮거든요. 먼저 양파는 이렇게 좀 굵직하게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윗부분에 꼭지를 부분에서 썰어주시고요. 그냥 칼을 45도로 내리시면 이렇게 썰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양파 외에 장조림에 들어가는 마늘과 우엉도 썰어볼까요? 마늘은 편썰기로, 우엉은 양념이 잘 배도록 지그재그로 썰어둡니다. 이제 커피를 넣은 육수가 끓으면 장조림용 돼지고기를 넣어주는데요. 왜요? 뚜껑은 안 덮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돼지고기의 냄새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끓으면서 이 된장과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이 휘발되어져서 없어져야 되고요. 한 10분 정도 끓으면 이제 그 냄새가 많이 휘발되겠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서 속까지 푹 무르게 익도록 해주시면 돼요. 녹차 티백은 빼주고 중불에서 익혀 고기가 속까지 익을 때까지 끓여준 뒤 장조림 양념을 넣는데요. 간장 반 컵에 맛술과 물엿, 설탕과 매실액, 점인 마늘을 넣은 후 단단한 순서대로 채소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여기다 메추리알 넣고 싶으면 메추리알은 네. 언제 넣으면 돼요? 당근을 넣기 전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추리알이 까뭇하게 졸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넣어주셔서 삶아주시는 게 좋은데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졸고 우엉이 갈색빛이 돌면 꽈리고추를 넣는데요. 꽈리고추가 살짝 숨이 죽을 정도면 꿀을 넣어 마무리하는데요. 꿀을 넣으면 향기도 좋고 윤기도 돌게 됩니다. 어때요? 색깔, 윤기 모두 먹음직스럽죠? 하지만 보기에는 좋아도 그 맛이 과연 쇠고기 장조림만 할지 걱정도 되는데요. 드셔보시겠어요? 맛있어요. 쇠고기 장조림이랑 비슷해요. 고기도 훨씬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안심이어서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요 훨씬 경제적이에요. 맛도 부드럽고 재료비도 착한 돼지고기 안심 장조림 완성.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밑반찬으로 밥상을 준비해 보는데요. 바쁜 맞벌이 주부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 선정한 밑반찬들. 과연 밥하고 같이 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을런지 그 맛이 기대됩니다. 모니터실에서 군침 흘리며 지켜봤던 고수의 평가는? 밑반찬만으로 이렇게 정말 무슨 집들이 해도 될 것처럼 훌륭한 한산이 됐네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되게 쉽게 만들고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주셔서 만드는데 힘들 것 같지도 않아요.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고수들도 의뢰인도 행복한 표정. 특히 양종훈 고수가 반한 것은 북어찜.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게 올리브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건가요? 정말 부드럽고 유자향이 은은하게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찜은 잘못하면 이제 그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냄새도 그 유자청으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잘 눌러주셨고 그 대파 위에 올려놓고 쪄서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오래 불리셨다고 이제 아까 모니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살이 부서지지 않을까 해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더라고요. 네. 박상희 고수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맛을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시중에 사는 된장 맛보다는 조금 짰어요. 예. 그런데 그게 토종 된장이니까는 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감자를 갈아서 넣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생각 밖으로는 짰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맛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방영화 고수의 밑반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맛, 경제성, 독창성 항목을 두고 각각 별 3개, 9점 만점. 당신은요? 독창성이 아쉬웠던 양정훈 고수 총 8점. 맛이 조금 짜서 아쉬웠던 박상혜 고수 총 8점. 그래서 고수들의 점수는 총 16점. 진짜 어려운 음식들이 아니고 오래 보관하고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저의 별점은? 의뢰인의 점수는 2주 뒤에 공개합니다. 밑반찬 비법 총정리. 멸치 볶을 때 부드러운 맛을 내는 마요네즈. 된장볶음의 짠맛을 잡고 싶을 때는 감자. 북어찜을 할 때는 대파를 깔고 양념은 켜켜이. 커피, 녹차, 된장만 있으면 누린내 없는 돼지고기 장조림 탄생. 네. 맛있고, 네. 예쁘게 됐죠? 네.